시즌2 당시 사이다 펑펑 터뜨리며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 라는 명대사를 남겼던 우리의 송회장님. 삼마마 중 대장 송회장님의 등장은 언제나 반가웠고 시청자들이 답답해하며 힘들어지려고 할 때쯤 등장해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곤 했었는데요. 강마리가 구속된 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송회장님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시청자분들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송회장이 등장했으니 이제 답답한 전개는 끝나고 사이다 시작인 건가? 올림픽 개최식으로 결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해진 8회차를 기분 좋게 시청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7회 예고편은 챙겨보셨겠죠? 6회를 통해 시원하게 등장한 송회장은 막강한 재력을 앞세워 강마리를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회 역시 너무나 답답한 전개였지만 심수련, 강마리, 송회장 전개만 놓고 보면 사실상 사이다 복수가 시작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한 상황인데요. 7화 예고편에서는 송회장을 찾아간 듯한 주단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송회장을 찾아간 주단태라. 시즌2부터 강마리를 돕는 송회장을 보며 송회장, 주단태 두 사람의 만남을 항상 기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어질 거라 예상되는데 주단태는 왜 송회장을 찾아간 걸까요? 담보는 뭘로 할까요? 펜트하우스라 하지. 상황을 보니 펜트하우스를 담보로 주단태가 송회장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돈에 환장한 돈단태인 만큼 여느 재벌 부럽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는 주단태인데 그런 녀석이 더욱더 큰 돈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상황인 걸까요? 6화 주단태를 찾아온 이규진과 하윤철 장면을 다시 살펴보니 그 이유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찰하려는 천수부지 1구역에 도예건설도 물밑작업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또 도예건설이야? 요즘 자꾸 거기 거슬려. 그쪽 일 봐주는 로비스터가 있다던데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당최 실체가 안 잡혀. 하지만 신생건설사라 대청아건설하고는 상대도 안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던 주단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천수지구를 먹으려는 신생건설사 도예건설의 존재가 등장하여 이들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조짐을 보이는데요. 걱정 말라던 주단태의 말과 달리 걱정이 될 정도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다급해진 주단태일 테고 도예건설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 더욱 큰 돈이 필요했을 주단태겠죠. 이러한 이유로 큰손 송회장을 찾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하는 주단태지만 오히려 더욱 힘들어질 주단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던 주단태에게 이규진은 규진이는 말이야. 주회장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할 때마다 겁나 불안해. 이 기분은 뭐지? 라며 못 믿었다는 표정까지 보이는데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며 해라상 속 시체 상황을 예견했던 누가 보면 베로나가 친딸인 줄 알겠네. 하윤철의 친딸이 베로나라는 사실까지 예견했던 펜트하우스의 예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을 예측했던 이규진이라 정말 그들에게 불안한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새로운 등장을 날린 도예건설과 함께 상황이 불안하게 흘러간다 생각한 이규진. 저 역시 이규진과 같은 생각인데요. 입지 굵은 회사도 아닌 신생건설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주단태 무리를 위협할 정도로 천수지구 땅을 대량 구매할 수 있었을까요? 순식간에 회사를 세우고 천수지구 땅을 대량 구매할 재력을 가졌다. 감이 오시나요? 아마도 도예건설은 송회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예건설 상황 역시 송회장이 준비한 선물이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과 같이 엄청난 머니파워를 보여주는 송회장의 불안해진 주단태가 큰 돈을 빌리러 간 모습을 보인 걸로 예상됩니다. 이제 진짜 주단태를 향한 사이다 복수가 시작될 것만 같아 보이죠. 예언가 이규진의 말처럼 이들에게 겁나 불안한 상황이 곧 몰아치게 될 거라 예상합니다. 송회장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니 이제 답답한 상황들이 하나둘 풀려나갈 것만 같아 괜히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답답한 고구마 전개를 벗어나 시원한 사이다 전개를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럼 기대되는 7화를 기다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